안녕하세요. 소리꾼 송보라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소리를 들어보기도 하고, 그냥 판소리 한 대목을 배워보기도 하고, 장단에 몸을 실어가지고, 추임새도 넣어보면서, 멀리 있는 판소리가 아닌, 어렵게 느껴지는 판소리가 아닌, 가까이에서 친숙하게 느껴지는 그런 판소리로, 우리의 판소리가 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소리꾼 송보라입니다라고 소개를 했는데요. 몇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판소리 하는 사람이에요. 혹은 소리꾼이에요. 이렇게 소개를 하면 저 판소리 하는 사람 처음 만나 봐요. 이런 반응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근데 요 근래 들어서 판소리꾼들이 TV에 나와 가지고 소리를 하기도 하고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또 올해는 소리꾼이라는 영화가 개봉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요즘에 그 이날치 밴드가 판소리를 가지고 굉장히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예전보다 판소리를 좀 가깝게 느끼시진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함께 듣기를 넘어서서 듣는 거 넘어서서 한 대목 배워보고 그리고 추임새도 이렇게 신나게 넣어보면 조금 더 판소리를 가깝게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함께할 판소리가 뭔지 한번 살펴볼까요? 판소리란 이렇게 보시면 한 명의 소리꾼이 고수의 장단에 맞추어 창, 안일이, 발림을 섞어가며 이야기를 엮어가는 극적 음악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요. 검색을 해보시면 보통 이렇게 나올 거예요. 한 명의 소리꾼, 저 같은 이제 소리꾼이 있겠죠? 그리고 고수의 장단에 맞추어 고수는 배우 고수 아니고요. 무림의 고수 이런 거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고수 아니고 북 고자에 손 숫자를 써가지고 북을 치는 사람을 고수라고 해요. 그래서 고수의 장단에 맞추어서 창, 안일이, 발림 이 단어들은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먼저 안일이를 설명을 드리면 안일이는 사랑가를 예로 한번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때요 도련님이 하는 말이 이에 준양아 우리 업고 한번 놀아보자. 아이고, 도련님도 부끄러워서 어찌 업고 논단 말씀이오. 이에 준양아, 너희 어머니는 소시적에 너보다 훨씬 더했다고 오더라. 잔말 말고 업고 놀자. 준양과 도련님이 사랑가로 한번 놀아보는디. 이렇게 장면을 설명하기도 하고, 춘향이가 되기도 하고, 이도령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역할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안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창은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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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사랑이로구나 내 사랑이야 이런 식으로 노래로 되어 있는 부분을 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발림은 몸짓을 뜻하는데요. 제가 아까 이에 춘향아, 우리 업고 놀자. 그 다음에, 아, 매돈데 사랑아. 이런 식으로 부채를 쫙 펴기도 하고, 부채를 접어서 활용하기도 하고, 이곳, 저곳, 그 다음에 심청가 같은 경우는 신봉사가 이렇게 지팡이로 활용을 하기도 하고, 아이를 안았다. 이렇게 활용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흥부가 같은 경우는 쫙 펴가지고, 톱질 할 때, 실근실근실근실근실근실근실근 이런 식으로 톱질을 할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런 몸짓을 발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엮어나가는 극적 음악을 판소리라고 해요. 그러면 어떤 이야기들을 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네, 보시면 이렇게 판소리 다섯 마당이 있잖아요. 춘향가, 수궁가, 흥보가, 적벽가, 심청가가 있어요. 춘향가 같은 경우는 춘향가 이도령의 사랑 이야기. 그 다음에 수궁가는 토끼와 자라가 나오는데요. 용왕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자라가 이제 토끼 간을 구하러 이렇게 육지로 나가는 그런 이야기가 수궁가입니다. 그 다음에 흥보가는 흥부와 놀부 이야기 아시죠? 제비 다리를 고쳐서 이렇게 박씨를 물어다 주고 흥보가 부자가 되는 그 이야기를 흥보가 라고 하고요. 적벽가는 삼국지 이야기인데요.
위나라, 한나라, 오나라. 그러니까 이 중국의 옛 나라들의 유비, 관우, 장비라는 장수들이 나오고 조조라는 장수와 이렇게 싸움을 하는 큰 전쟁을 벌리는 그런 이야기가 적벽가입니다. 그리고 심청가는 신봉사와 효녀 심청이 이야기를 그리고 있죠. 그럼 제가 맨 처음에 들었던 이야기는 판소리를 맨 처음으로 들었을 때는 흥보가를 들었었어요. 언제 들었냐? 예, 저의 첫인상. 판소리를 저는 처음 듣고 첫 눈에 보통 반했다고 하잖아요. 저는 판소리를 듣고 첫 귀에 아주 반해버렸습니다. 때는 제가 초등학교 때였는데요. 엄마께서 가야금을 이제 취미로 배우고 계셨어요. 그래서 유치원 때도 엄마를 좀몇번 따라가기는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수업을 받으셔가지고, 나이 지긋한 선생님께 이제 제가 따라서 가면은 정말 심심했어요. 그래서 과자를 사 먹기도 하고, 붕어빵을 사 먹으러 나가기도 하고 이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때도 이제 어머니를 이제 따라서 갈 때, 아, 오늘도 매우 심심하겠구나, 이러고 이제 따라서 갔죠. 근데 학원 문을 딱 들어섰는데, 이게 웬걸, 제 또래 언니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라? 이건 뭐지?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가야금을 배우시는 그 옆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는데, 때마침 선생님께서 이제 판소리 수업을 하시려고 이렇게 언니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수업을 하셨어요. 근데 판소리를 딱 들었는데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동안 제가 들었던 거는 이제 동요를 주로 들었잖아요. 초등학생이었으니까. 근데 너무너무 재밌는 거죠. 어떤 대목이었냐? 흥보가 중에서 흥보가 이제 놀부한테 쫓겨나고 나서 제비 다리를 이제 고쳐주잖아요. 그래서 제비가 박씨를 물어다 주니까 그 박을 심었더니 그 박이 이제 주렁주렁 열려서 돈도 나오고 쌀도 나오고 금은 보화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 안에서 또 비단이라는 굉장히 값비싼 천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그 부분 중에 한 부분이었는데 이런 가사예요. 여러분들도 재밌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해주, 원주, 공주, 옥구, 자주, 길주, 명산세, 마포, 강진, 나주, 극상, 세목이며, 한산, 세모시, 생수, 사팔, 갑정, 고사, 관사, 정공단, 홍공단, 백공단, 흑공단, 송화세까지 그려 꾸여 나오는디. 네, 이런 대목을 들었어요. 정말 저는 그 소리를 듣고 첫 귀에 반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본격적으로 판소리 한 대목을 들려드릴 텐데요. 본격적으로 들려드리기에 앞서서 판소리 공연을 할 때는 원래 중요한 3요소가 빼놓을 수 없는 게 3요소가 있어요. 바로 소리꾼과 고수와 관객입니다. 네, 참고로 소리꾼은 저입니다. 네. 원래 관객들은 이제 랜선 너머에 여러분들이 많이 자리하고 계시니까 소리꾼과 고수가 필요한데요.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장단을 배워가지고 이제 흥이 넘치게 추임새도 넣어보고 고수의 역할을 하실 거니까 제가 소리꾼과 고수의 역할을 겸해가지고 제가 북을 치면서 한번 소리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심청가 중에서 신봉사 눈 뜨는 대목을 한번 들려드릴 텐데요. 심청가는 심청이의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효녀 심청의 이야기인데. 심청이가 아버지의 눈을 띄우기 위해서 인당수로 이제 공양미 300석에 팔려갔어요. 그러고 나서 신봉사가 눈물로 세월을 보내다가 3년 만에 황성에서 열리는 맹인잔치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갑자기 아버지 하고 부르는 소리를 듣게 돼요. 분명히 내 딸은 3년 전에 죽은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아버지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리니까 그동안 눈물로 세월을 보냈으니까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딸의 얼굴을 보고 싶은 나머지 눈을 번쩍 뜨게 되는 기적적인 마지막 대목입니다. 이 내용을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요,
수명 봉사들이 맨인자치 참내허랴 하고 골문 안에 들어가 앉았을지 신봉사는 저기 끝허리 말썽 참내허였겄다. 봉사의 성명을 차례로 물어갈지 신봉사 앞에 당도하여 이 봉사 성명이 무엇이오? 예, 나는 심학규요. 신맹인 여기 계시다! 신봉사를 메시고 별궁으로 들어가니 신봉사는 이량 죄가 있는지라. 아이고, 어쩌려고 이러시오? 허허, 이놈, 용케 죽을 때잘 찾아 들어왔다. 내궁에 들으니 그때여 심왕후는 언간 용궁에 3년이 되었고 신봉사는 딸 생각에 어찌 울고 세월을 보냈던지 더욱이 백발되어 심황후 물으시되 거주 성명이 무엇이며 처자 있는가 물어보아라. 신봉사가 처자 말을 듣더니 먼 눈에서 눈물이 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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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뚝, 떨어지며, 아뢰이다. 아뢰이다. 손뱅이 사오끼는 황주 도화동이 고토없고 성명은 심학규요. 을축년 3월달에 산후탈로 상처고 어미이른 딸 자식을 강부에 싸서 고이집 처집 다니면서 동량 쩌더더 매여 개우개 우길러 내어 15세가 되었으되 이른 심청기요 효성에 출천너여 그애가 밥을 빌어 끈끈 도생진에 갈제 밖에 중이 찾아와서 공양비 300석을 봉사로 시구하면 돈뱅이 눈을 뜬다 허니 효성긴 눈딸 자식이 남경장사 성인들께 300석의 무비 팔려 인당수 제수로 죽은 지가 자식 따라 먹은 눈물 딸도 없고
하여 죽은 디가 우금 3년인디 아버지라니 이것 웬 말이여. 아이고 아버지 여텐 눈들 못 뜨셨소. 아버지 눈을 뜨셔 어서 어서 나를 보옵소서. 인당수 빠져 죽은 불효여식 심청이가 하로서 여기 왔소. 아버지 눈을 뜨셔 어서 어서 정의를 보옵소서. 신봉사 이 말을 듣고 온 눈을 희번뚝거리며 에이 이것 웬 말이냐. 내가 죽어 소금을 들어왔느냐. 내가 지금 꿈을 꾸느냐. 이것이 참말이냐. 죽고 없는 내 딸 신정 여기가 어디라고 다루다니 웬 말이냐. 내 딸이면 어디 보자. 이고 답다 보여라. 네가 눈지 했어야 부제 어디 내 딸 좀 보자. 두 눈을 끔적끔적끔적거리더니 두 눈을 떴구나. 눈을 뜨고 보니 세상이 해적해적하구나. 신봉사 눈 떴다는 바람에 잔치 참례한 맹인들은 물론이요 전국 팔도의 맹인들, 심지어는 눈 못 뜬 짐승들까지 덤으로 눈을 한번 떠보는디. 만자 맹인이 눈을 뜬다. 전라도 순창 남양 세갈못 이는 소리라. 쫙쫙쫙 하더니 만원 보다 눈을 떠. 허리 난디 석달 안에 큰 잔치에 먼저 와서 잠내오고 내려가는 봉사들도 저 집에서 눈을 뜨고 미쳤당도 못한 맹인 중로에서 눈을 뜨고 천하맹인이 일시에 눈을 뜨는디. 가다 뜨고 오다 뜨고 자다 깨다 뜨고 울다 웃다 뜨고 헤매다 뜨고 또 보느라고 뜨고 앉아 뜨고 서서 뜨고 무단히 뜨고 어이없이 뜨고 실없이 뜨고 졸다 퍼뜩 뜨고 눈을 끔적거리다가 뜨고 눈을 푸며 보다가도 뜨고 지어 비극 추수라도 눈먼 짐승도 일시에 눈을 떠서 광명 철지가 되었구나. 네, 이렇게 신봉사가 눈을 시원하게 그리고 덤으로 짐승들까지 한번 눈을 떠봤습니다. 이 심청가 대목이 슬프게 시작을 했다가 마지막에 눈을 번쩍 뜨게 되고 이 사람 저 사람 눈 못 뜬 사람들이 다 눈을 뜨게 되잖아요. 이런 간절한 소원을 이루게 된다는 의미에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대목인데 여러분들께 이 대목을 한번 들려드렸습니다. 네, 소리를 듣고만 가면은 아쉽잖아요. 그래서 한 대목을 함께 배워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대목을 할까 제가 고민을 좀 하다가요. 수공가 중에서 범 내려오는 대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아까 안일이와 창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고 했잖아요. 판소리가. 안일이 부분의 사설을 한번 볼게요. 그때여 별주부가 또 한 곳을 바라보니
분명히 토끼가 있을 듯하여 화상을 피어들고 바라보니 분명히 토끼가 있는지라. 저기 앉은 게 토생원 아니오 하고 부른다는 것이 수로 만리를 아래턱으로 밀고 나와 아래턱이 뻣뻣하여 토자를 호자로 붙여 한번 불러보는디. 저기 주둥이 벌근 오고 얼숭덜숭한 게 토토토 생원 아니오 하고 불러노니 첩첩 산중의 호랭이가 생원말 듣기는 처음이라 반겨 듣고 내려오는디. 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가사예요. 어떤 내용인가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면, 이제 토끼의 간을 구하기 위해서 별주부가 세상으로 이제 나오게 되잖아요. 근데 별주부 잘 아요? 네. 자라가 한 번도 토끼의 얼굴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화가가 나타나서 그 초상화를 그려주거든요. 그걸 화상이라고 해요. 그거를 그냥 들고 오면 물에 젖을 수밖에 없잖아요. 헤엄을 쳐가지고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목덜미에다가 그 화상을 이렇게 똘똘 말아가지고 목에다 딱 집어넣고 이렇게 딱 움츠리고 나서 헤엄을 쳐가지고 육지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별주부가 육지로 나와서 이제 살펴보니까 토끼를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딱 화상을 딱 펴놓고 보니까 저 토끼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려고 보니까 너무 먼 길을 헤엄쳐가지고 오다 보니까 턱이 뻣뻣하게 이제 굳은 거죠. 그래서 발음이 샜어요. 그래서 토생원 아니오 하고 이렇게 높여서 부른다는 게 호생원 아니오 이렇게 세가지고 호랑이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이 상황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허리를 이제 곧게 펴시고.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셔도 돼요. 자연스럽게 말을 해준다. 이 부분이 아니리라고 했으니까 자연스럽게 하시면 됩니다. 조금씩 제가 끊어서 알려드릴 테니까 그거를 조금씩 따라해 보시면 됩니다. 그때여 별주부가 해볼까요? 시작! 그때여 별주부가 또한 곳을 바라보니 또한 곳을 바라보니 분명히 토끼가 있을 듯하여 분명히 토끼가 있을 듯하여 화상을 피어들고 바라보니 화상을 피어들고 바라보니 분명히 토끼가 있는지라. 분명히 토끼가 있는지라 네, 분명히 토끼가 있는지라. 분명히 토끼가 있는지라 저기 앉은 게 시작. 저기 앉은 게 우리가 이쪽, 저쪽 이렇게 할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저기 앉은 게 시작. 저기 앉은 게 토생원 아니오 시작. 토생원 아니오 허고 부른다는 것이 허고 부른다는 것이 수로 만리를 수로 만리를 아래턱으로 밀고 나와 아래턱으로 밀고 나와 아래턱이 뻣뻣하여 아래턱이 뻣뻣하여 토자를 호자로 붙여 토자를 호자로 붙여 한번 불러보는디. 한번 불러보는디 네, 잘하셨어요. 그 다음에 창조. 이거는 이제 창과 안일이가 있다고 이렇게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창인 듯 안일이인 듯 박자를 이렇게 짚지 않고 가는 거를 창조라고 해요. 이거는 약간 소리인 듯 해야 되기 때문에 좀더 이렇게 몸을 느슨하게 하시고 이제 노래를 부른다 하는 생각으로 하시면 됩니다. 저기 주둥이 시작. 저기 주둥이 네. 저기 진짜 손으로 그려주듯이 저기 주둥이 시작. 저기 주둥이 벌근 오고 벌근하고 네, 빨간 걸 보고 벌근하다 옛날 말로 이렇게 해요. 벌근 오고 벌근하고 얼숭 시작. 얼숭 네, 얼룩덜룩하다 얼숭덜숭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얼숭 시작. 얼숭 덜숭 덜숭 네, 너무 잘하세요. 얼숭덜숭 시작. 얼숭 덜숭 헌개 헌개 붙여서 해볼게요. 얼숭덜숭 헌개 얼숭 덜숭 헌개 얼숭덜숭 헌개 시작. 얼숭 덜숭 헌개 네, 토토토 토토토 호생원 아니요.
호생원하니요. 네, 토토토를 건너뛰었어요. 토토토 호생원하니요. 시작. 토토토 호생원하니요. 네, 다시 한번 창조를 해볼게요. 저기 주둥이 벌근 하고 시작. 저기 주둥이 벌근 하고 얼숭덜숭 헌게. 얼숭덜숭 헌게. 네, 잘하셨어요. 덜숭덜숭 헌게. 시작. 덜숭 헌게. 맞아요. 얼숭덜숭 헌게. 얼숭덜숭 헌게. 네. 토토토 호생원하니요. 토토토 호생원하니요. 네, 자신 있게 이렇게 밀어주면 됩니다. 토토토 호생원하니요. 토토토 호생원하니요. 네, 잘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설명으로 넘어서 허고 불러노니. 허고 불러노니. 첩첩산 중에 호랭이가. 첩첩산 중에 호랭이가. 생원말 듣기는 처음이라. 생원말 듣기는 처음이라. 반겨 듣고 내려오는디. 반겨 듣고 내려오는디. 네, 잘하셨습니다. 가면 갈수록 목소리가 점점 커지시는 것 같아요. 랜선 너머에서도 점점 커지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럼 안일이 한번 다시 처음부터 해볼게요. 그때여 별주부가 또 한 곳을 바라보니. 시작. 그때여 별주부가 또 한 곳을 바라보니 분명히 토끼가 있을 듯하여. 분명히 토끼가 있을 듯하여. 화상을 피어들고 바라보니. 화상을 피어들고 바라보니 분명히 토끼가 있는지라. 분명히 토끼가 있는지라. 저기 앉은 게 토생원 아니오 하고 부른다는 것이. 저기 앉은 게 도생원 아니요 하고 부른다는 것이. 수로 말리를 아래턱으로 밀고 나와. 수로 말리를 아래턱으로 밀고 나와. 아래턱이 뻣뻣하여. 아래턱이 뻣뻣하여. 토자를 호자로 붙여 한번 불러보는디. 토자를 호자로 붙여 한번 불러보는디. 저기 주둥이 벌근 하고 시작. 저기 주둥이 벌근하고 얼숭덜숭헌게. 얼숭덜숭헌게. 토토토 호생원하니요. 토토토 호생원하니요. 네, 배로 조금 더 밀어주면 더 좋아요. 토토토 호생원하니요. 토토토 호생원하니요. 허고 불러노니. 허고 불러노니. 첩첩산 중에 호랭이가. 첩첩산 중에 호랭이가. 생원말 듣기는 처음이라. 생원말 듣기는 처음이라. 반겨 듣고 내려오는디. 반겨 듣고 내려오는디. 네,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소리로 넘어가 볼게요. 이 부분은 네, 길게 보이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언몰이 장단으로 되어 있어요. 언몰이 장단은 뭔가 이렇게 엇걸어서 간다 해서 언몰이 장단이라고 하는데요. 뭔가 묘한 분위기가 나기 때문에 주로 새로운 사람이 등장하거나 도사가 나타난다거나 뭐 호랑이가 나타난다거나 이런 부분에 주로 쓰이는 장단이에요. 그래서 한번 이제 가사를 살펴보시면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송림 깊은 골로 한 짐승 내려온다. 송림 깊은 골이라고 하면 그 소나무 숲으로 이제 범 호랑이가 내려오는 거예요. 누에 머리를 흔들며 양귀 쭉 찢어지고 몸은 얼숭덜숭 꼬리는 잔뜩 한 발이 넘고. 누에 머리는 원래 잠두라고 해서 산의 모양을 이렇게 지칭하는 말이었는데요. 툭 붉어진 모습을 보고 누에 머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범의 머리가 누에 머리처럼 이렇게 톡 튀어나와가지고 그 머리를 흔들면서 양귀는 이렇게 쭉 찢어지고 몸은 얼룩덜룩하고 그 다음에 꼬리는 잔뜩 엄청 긴가 봐요. 이렇게 양팔을 벌린 만큼 엄청 길고 동화 같은 앞다리, 전동 같은 뒷다리 해서 동화 같고 전동 같은 거는 이제 화살을 넣었던 그런 통을
말한대요. 그래서 그만큼 굵다 이런 걸 말하는 거고, 쇠낙같이 발톱이 굉장히 날카로웠나 봐요. 그래서 엄동설한 백설격으로 잔디뿌리 왕모래 차르르르 헛치고, 그러니까 내려와가지고 정말 모래바람을 일으키면서 쫙 하니까 모래가리가 차르르르 이렇게 백설이 이렇게 흩날리는 것처럼, 그흰 눈이 흩날리는 것처럼 모래가리가 쫙 이렇게 흩어졌나 봐요. 그렇게 나타나가지고 주홍잎을 이렇게 쫙 벌리고 자라 앞에 이제 서가지고 이렇게 소리를 질렀나 봐요. 홍행행행 이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온 산과 이렇게 계곡이 이렇게 웅웅거릴 정도로 엄청 소리가 크다. 이렇게 하니까 자라가 깜짝 놀래가지고 목을 움츠리고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이 뒤에 이제 내용이 이렇게 숨어 있으니까 호랑이가 나타나가지고 이게 하느님 똥인가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고함을 지르거든요. 그 내용은 이제 뒤에 내용이고 범 내려온다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범 내려온다! 시작! 범 내려온다. 네. 범 내려온다! 시작! 범 내려온다. 범 내려온다! 시작!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시작! 범이 내려온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범이 내려온다! 시작! 범이 내려온다. 송림 깊은 골로! 시작! 송림 깊은 골로. 네, 여기서 좀 약해지시면 안 돼요. 깊다 이걸 표현해 주니까 송림 깊은 골로 시작. 송림 깊은 네, 잘하셨어요. 깊은 골로 시작. 깊은 골로. 네, 푼 골로. 푼 골로. 네, 잘하셨어요. 송림 깊은 골로. 송림 깊은 골로 한 짐승 내려온다. 시작. 한 짐승 내려온다. 한 짐승 내려온다. 시작. 한 짐승 내려온다. 네. 누의 머리를 시작. 누의 머리를 흔들며 흔들며 네. 흔들며 흔들며 정말 머리를 흔들듯이 흔들며 흔들며 양귀 쭉 시작 양귀 쭉 찢어지고 찢어지고 네 잘하셨어요 양귀 쭉 찢어지고 시작 양귀 쭉 찢어지고 네 여기가 양귀 쭉 찢어지고 시작 양귀 쭉 찢어지고 네 잘하셨어요 몸은 얼숭 시작 몸은 얼숭 네 얼룩덜룩이라고 했잖아요 몸은 얼숭 시작 몸은 얼숭 덜숭 덜숭 몸은 얼숭 덜숭 시작 몸은 얼숭 덜숭 네, 얼숭 덜숭 얼숭덜숭 얼숭 너무 확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얼숭덜숭 약간 계단 올라가듯이 얼숭덜숭 시작 얼숭덜숭 네 몸은 얼숭덜숭 시작 몸은 얼숭덜숭 네 꼬리는 잔뜩 시작 꼬리는 잔뜩. 너무 잘하셨어요. 꼬리는 잔뜩. 꼬리는 잔뜩. 한 발이 넘고, 시작. 한 발이 넘고. 한 발이 넘고, 시작. 한 발이 넘고. 동화 같은 앞다리, 시작. 동화 같은 앞다리 동화 같은 시작 동화 같은 같은 음이에요 동화 같은 시작 동화 같은 앞다리 시작 앞다리 네 동화 같은
전동 같은 뒷다리 전동 같은 뒷다리 전동 같은 뒷다리 새낙 같은 발톱으로 시작 새낙 같은 발톱으로 엄동설한 시작 엄동설한 네 이거는 겨울을 뜻하는 거니까 엄동설한 시작 엄동설한 설한 설한 네 배에다 힘을 딱 주고 밀어야 돼요 엄동설한 시작 엄동설한 네 백설격으로 백설격으로 잔디뿌리 시작 잔디뿌리 네. 잔디 시작 잔디 뿌리 뿌리 잔디 뿌리 시작 잔디 뿌리 왕모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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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디 뿌리 왕모래 시작 잔디 뿌리 왕모래 한번 다시 해볼게요 잔디 뿌리 잔디 뿌리 왕모래 시작 잔디뿌리 왕모래 이거 혀를 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샤르르르르르르르르르 시작 샤르르르르르르르 어 굉장히 잘하시네요 샤르르르르르르르르 시작 샤르르르르르르르 네 헛치고 헛치고 샤르르르르르르르르 헛치고 샤르르르르르르르 헛치고 네 헛치고 흩은나 할 때 있잖아요 헛치고 헛치고 샤르르르르르르르 헛치고 시작 샤르르르르르 헛치고 주홍잎 떡 시작 주홍잎 떡 네 주홍잎 진짜 떡 벌린다 입을 떡 벌린다 하잖아요 그것처럼 주홍잎 떡 시작 주홍잎 떡 벌리고 벌리고 네 차례 앞에가 시작 차례 앞에가 네 차례 앞에가 시작 차례 앞에가 우뚝서 우뚝서 네 붙여서 해볼게요 차례 앞에가 우뚝서 시작 차례 앞에가 우뚝서 앵앵앵 허는 소리 시작 앵앵앵 허는 소리 네 홍앵앵앵 허는 소리 시작 홍앵앵앵 허는 소리 천천히 시작 산천히 네 잘하셨어요 뒤놓고 뒤놓고 네 산천히 뒤놓고 시작 산천히 뒤놓고 네 줄어드시면 안 돼요 네 산천히 뒤놓고 시작 산천히 뒤놓고 네 산천 산천히 뒤놓고 시작 산천히 뒤놓고 네 잘하셨어요 뒤놓고 뒤놓고 네 산천히 뒤놓고 시작 산천히 뒤놓고 땅이 툭 꺼지난 듯 땅이 툭 꺼지난 듯 땅이 툭 꺼지난 듯 땅이 툭 꺼지난 듯 아니요. 땅이 톡 꺼지난 듯 땅이 톡 꺼지난 듯 네. 자라가 깜짝 놀래 시작 자라가 깜짝 놀래 목으로 목을 여기부터 끊어서 할게요 목을 시작 목을 우음 우음 오 잘하시네요 우음 치고 우음치고 가만히요 가만히 시작 가만히 네 가만히 시작 가만히 엎졌을째 엎졌을째 가만히요 엎졌을째 시작 가만히요 엎졌을째 네 괜찮습니다 가만히요 엎졌을째 시작 가만히 엎졌을째 다시 한번 가만히 엎졌을째 시작 가만히 엎졌을째 네 가만히 엎
가만히 없었을 때 시작. 가만히 없었을 때. 네, 이렇게 해서 범 내려온다를 한번 쫙 불러봤습니다. 어떻게 같이 한번 불러볼 수 있을까요? 한번 도전을 해볼게요. 네, 앞에부터 아니리를 우리가 배웠잖아요. 아니리부터 다시 기억이 사라졌을 수도 있지만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때요 별주부가 또 한 곳을 바라보니 분명히 토끼가 있을 듯하여 화상을 피어들고 바라보니 분명히 토끼가 있는지라. 저기 앉은 게 토생원 아니오 하고 부른다는 것이 수로 말리를 아래턱으로 밀고 나와 아래턱이 뻣뻣하여 호자를 호자로 붙여 한번 불러보는디. 저기 주둥이 벌근 오고 얼숭덜숭한 게. 여기 다시 해볼게요. 얼숭덜숭한 게 토토토 호생원 아니오 하고 불러노니 첩첩산중의 호랭이가 생원말 듣기는 처음이라 반겨듣고 내려오는디.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송이 깊은 물로 한진생이 내려온다 그의 머리를 흔들며 양이 쭉 찢어지고 몸은 얼숭얼숭 거리는 잔뜩 한 발이 넘 가지고 한번 같이 불러봤는데요. 동영상 강의가 좋은 게 다시 한번 내가 모르는 부분을 다시 이렇게 앞으로 가가지고 들으면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범 내려온다를 함께 불러보셨는데요. 제가 이 대목을 배웠을 때는 정말 막 차르르르르르르 막 떡 하고 막 이런 재밌는 단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 배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재밌게 배우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배우셨겠죠? 네. 제가 이렇게 재밌게 소리를 들어가지고 한 귀에 딱 반해가지고 소리를 시작했다고 했는데 고등학교 때까지는 정말 뭐 언니들하고 놀고 막 이런 거 친구들하고 놀고 이런 거에 더 재미를 붙여가지고 소리를 이제 배우러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고등학교 때 제가 고민을 했어요. 인문계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저희가 야간 자율학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하면서 수업을 배우러 다닐 수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래 나는 그래도 소리를 계속 해나가는 게 정말 열심히 하진 않았지만 그때까지는 계속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마음을 먹어가지고 전공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그 대학원을 다니면서 소리를 계속 해왔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전통 판소리를 잘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소리를 배울 때 엄마를 따라서 이제 배우러 가게 됐잖아요. 이번에는 연기 워크숍에 아는 언니를 따라서 제가 누구를 따라서 가는 걸 좋아하나 봐요. 가서 연기를 하는 걸 이제 청강을 하게 됐는데 너무 매력이 있는 거예요. 아 연기도 참 재미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마침 그 즈음에 제의를 받게 돼요. 창작
을 해서 이제 전통 판소리도 좋지만 새로운 이야기들을 가지고 창작 작업을 같이 해보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제의를 받게 돼가지고 타로라는 단체에서 원래는 이제 국악 뮤지컬을 이제 한다 이렇게 했었는데 요새는 이제 소리극이라고 많이 표현을 해요. 창작 소리극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새롭게 판소리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작업을 했는지 한번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판소리 애플그린을 먹다. 제가 양갈래로 머리를 따고 이렇게 싸움을 하려는 포즈를 이렇게 취하고 있는데요. 내 나이키라는 단편 영화를 가지고 이렇게 소리극으로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이키 운동화를 갖고 싶었던 소년의 누나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맨날 싸움박질을 하고 다니는 누나라서 맨날 노란색 위아래 체육복을 입고 다니고 판소리를 하면서 이렇게 싸움도 하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그 다음을 보시면 로감자와 줄게랑 로미오와 줄리엣과 약간 비슷한데요. 네, 로미오와 줄리엣을 패러디한 작품이었어요. 오감자와 그다음에 꽃게랑이 나옵니다. 육지과자와 해산물과자의 그 이제 숙적인데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그린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감자깡과 새우깡이 처음에 싸움을 하게 돼가지고 비극이 시작이 됩니다. 로감자와 줄게랑 이 작품을 올렸었고요. 그 다음에 판소리 햄릿 프로젝트. 이것도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가지고 네 명의 소리꾼들이 이제 햄릿이 자아 분열을 했다 해서 판소리 햄릿 프로젝트라는 소리극으로 한번 만들어 봤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네 명이서 했던 것을 이제 한 명이 하는 이제 전통 판소리의 양식으로 좀더 가지고 와서 햄릿 혼잣말이라는 작품으로 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낙타 콘서트 해서 이제 소리 극 작업도 하지만 콘서트 형식으로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이제 소리만 딱 떼가지고 들려드리기도 하고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살아요는 집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작품이에요. 관객이 참여를 하는 관객 참여형 소리극을 만들어 봤는데, 영국에서 활동하는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우리랑 굉장히 비슷한 이렇게 일을 겪고 있네? 이 친구들도 집을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그렇구나. 그럼 우리 판소리로 이런 이야기들을 한번 풀어볼까? 관객과 만나가지고 진솔한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해서 이제 탄생하게 된게 여기 살아요라는 관객 참여형 소리극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린이극도 하고 있는데요. 벨벳 토끼라는 영국의 동화를 가지고 작품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하얀 눈썹 호랑이라는 작품을 했어요. 이 작품은 굉장히 제가 애정을 가지고 있던 작품이었는데, 전통의 이야기를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네 명의 소리꾼들이 이야기들을 들려주는 형식이었는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보시면 인도 공연을 갔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인도 공연을 갈때 어른들은 자막을 보면서 이렇게 그 공연을 보는 거 익숙하지만, 어린 친구들이 과연 잘할볼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했었는데 다행히도 굉장히 공감을 해주고 웃는 데서 진짜 빵 터지기도 하고 이런 걸 보고 아 정말 마음이 되게 감동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사진을 이렇게 같이 찍어보기도 했고요. 네, 친구들 인도 친구들이 같이 사진을 찍은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전통 소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전국 팔도에 있는 여러분들께서 귀명창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전통 소리를 들려주는 소리 듣는 데이라는 이제 작품도 있어요. 이제 얼마 전에 코로나 때문에 공연을 많이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온라인으로 생중계를 했었는데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보통 이제 공연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추임새를 넣어주시잖아요. 근데 이때는 댓글을 갖다가 이렇게 앞에서 띄워주셨어요. 그러니까 바로바로 이렇게 반응들을 저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느낌이더라고요.
앞에서 이제 질문을 해주시면 저희가 바로 답하기도 하고, 그래서 추임새만 듣는 그냥 일반 공연과는 또 다른 그런 코로나가 준 선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창작, 이제 판소리를 하는 활동 사진들을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창작 소리 중에서 한 대목을 들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그냥 듣기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는 고수가 되어가지고 장단을 배워보기도 하고, 이제 장단을 몸에 익혀가지고 추임새도 팍팍 넣어주시면 제가 신이 나서 이제 창작 소리를 할 테니까 한번 업무리 장단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범 내려오는 대목을 배웠잖아요. 업무리 장단으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제가 앞으로 들려드릴 대목도 이제 창작 판소리 중에 한 대목을 들려드릴 텐데, 그것도 업무리 장단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고수가 되어서 몸에 장단을 실어가지고 추임새를 신명나게 해주시면 제가 더 즐겁게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업무리 장단을 한번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면, 네, 손이 필요하죠. 왼손과 오른손, 덩이에요. 그래서 보여드리면, 덩. 근데 여러분들은 손장단으로 하실 거니까 혹시 손이 불편하다 그러면 발로 하셔도 돼요. 왼발, 오른발 하셔서 같이 하는 걸 덩. 한번 해볼까요? 시작. 덩. 네, 무릎 장단으로 하시면 됩니다. 시작. 덩. 그 다음에 왼손은 쿵. 보여드리면 북에서는 쿵. 이렇게 돼요. 왼손으로 한번 쿵. 네. 그 다음에 오른손은 따입니다. 그래서 따. 오른 무릎을 이렇게 딱 치시면 따. 이게 돼요. 그래서 덩, 쿵, 따를 한번 해볼게요. 덩, 쿵, 따. 네, 잘하셨습니다. 지금 반절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넘어가 볼게요. 어떻게 생겼는지, 업무리 장단이. 네. 덩, 쿵, 따, 쿵, 척궁으로 되어 있어요. 입으로 먼저 따라 해볼까요? 입으로 되면 이렇게 손으로 따라하는 건 어렵지가 않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덩, 쿵, 따. 여기까지 끊어서 해볼게요. 덩, 쿵, 따. 시작. 덩, 쿵, 따. 쿵, 척궁. 쿵, 척궁. 네. 우리가 조금 전에 덩하고 쿵하고 따는 배웠어요. 근데 새로운 말이 나왔죠? 척이 나왔어요. 척은 원래는 이제 북의 가운데 부분을 척하고 강으로 이렇게 딱 때려주는 게 척인데요. 우리는 이렇게 가운데 쪽을 이렇게 딱 때린다고 생각을 하고, 양손으로 이렇게 척, 아니면 양발로 척, 이렇게 해줄게요. 그래서 덩, 쿵, 따를 한번 해볼게요. 덩, 쿵, 따! 무릎을 이렇게 쳐주시면 됩니다. 덩, 쿵, 따! 어렵지 않죠? 굉장히 쉽죠? 다시 한번. 덩, 쿵, 따! 잘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쿵, 척, 쿵이 남았죠? 쿵, 척, 쿵. 너무 잘하고 계세요, 지금 옆에서. 다시 한번 쿵, 척, 쿵을 해보겠습니다. 쿵, 척, 쿵. 네, 붙여서 한번 해볼까요? 덩, 쿵, 따, 쿵, 척, 쿵. 다시 손딱 준비하고, 시작. 덩, 쿵, 따, 쿵, 척, 쿵. 다시 한번, 세번 연속으로 한번 해볼게요. 시작. 덩, 쿵, 따, 쿵, 척, 쿵. 덩, 쿵, 따, 쿵, 척, 쿵. 덩, 쿵, 따, 쿵, 척, 쿵. 네, 세번 연속을 했더니 지금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어렵지 않아요.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덩, 쿵, 따. 이렇게 나눠서 한번 해볼게요. 시작. 덩, 쿵, 따. 그 다음에 쿵, 척, 쿵. 네, 해볼게요. 시작. 쿵, 척, 쿵. 이어서 한번 해볼까요? 시작. 덩, 쿵, 따. 쿵, 척, 쿵. 잘하셨어요. 이번에 세번 연속으로 성공할 수 있겠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덩, 쿵, 따. 쿵, 척, 쿵. 덩, 쿵, 따. 쿵, 척, 쿵. 덩, 쿵, 따. 쿵, 척, 쿵. 네,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원래 추임새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관객들이 추임새를 넣어주면 소리꾼이 더 신이 나가지고 힘을 받아가지고 소리를 더 신나게
혹은 너무 슬픈 대목이다 하면 정말 감정이 빠져가지고 더 이렇게 잘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객의 추임새야말로 그 판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그 열쇠라고 할수 있는데요. 어디에 추임새를 업무리장단에선 넣으면 좋을까 한번 살펴볼게요. 네, 봤던 장단에서 예, 마지막 쿵 부분에 추임새를 넣으면 어색하지 않게 넣을 수가 있어요. 어디든 넣어도 사실 괜찮긴 한데, 그래도 어디에 넣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할 때는 딱쿵 부분, 마지막 쿵 부분에 추임새를 딱 넣어주시면 어색하지 않게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그러면 천천히 해서 추임새를 한번 넣어볼게요. 어떤 말을 넣으면 좋을까? 또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얼씨구! 네, 얼씨구! 한번 해볼까요? 시작! 얼씨구! 좋다! 시작! 좋다! 네, 이 배에다 힘을 딱 주고 소리꾼처럼 그냥 좋다! 시작! 좋다! 예쁘다! 시작! 예쁘다! 네, 예쁘다 혹시는, 뭐, 혹은 잘생겼다! 이런 추임새도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멋지다, 뭐, 이런 것들. 어쨌든, 추워준다, 이런 의미가 추임새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한다, 잘한다, 이렇게 하면 더 신이 나서 할수 있기 때문에, 예쁘다, 시작. 예쁘다. 그 다음에, 잘한다, 시작. 잘한다. 네, 이런 추임새를 한 번씩 넣어가지고 해볼게요. 그러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시고,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죠. 우선 제가 장단을 쳐드리고 거기 부분에 이제 넣는 것만 연습을 해볼게요. 시작. 빨리 해줘야 돼. 좋다. 이렇게 시작. 좋다. 잘하셨어요. 그 다음 예쁘다를 한번 넣어볼까요? 덩쿵 예쁘다! 네. 덩쿵 예쁘다! 잘하세요. 네. 덩쿵 예쁘다! 네, 잘한다로 넘어가 볼게요. 시작. 덩쿵 잘한다! 너무 잘하세요. 그러면 이제 무릎 장단을 하면서 해보실 수 있겠죠? 한번 해볼까요? 도전 한 번씩. 얼씨구를 우선 해볼게요. 시작. 덩쿵 따. 붕, 척, 얼씨구! 얼씨구! 잘하셨습니다. 그럼 좋다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시작. 덩, 쿵, 따, 쿵, 척, 좋다! 좋다! 그 다음에 예쁘다. 시작. 덩, 쿵, 따, 쿵, 척, 예쁘다! 예쁘다! 네, 너무 잘하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잘한다. 시작. 덩, 쿵, 따, 쿵, 척, 잘한다! 잘한다! 네, 이렇게 한번 추임새를 배워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활용을 한번 해봐야겠죠. 제가 잠깐 범 내려온다가 대목을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 대목을 해볼 테니까 손장단 해보시면서 한번 잠깐 짤막하게 해볼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얼씨구, 좋다, 예쁘다, 잘한다를 한 번씩 이렇게 넣어가면서 한번 해볼게요. 시작! 범 내려온다! 추임새의 달인이 되셨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제가 네, 봄을 안고 온 소년이라는 창작 소리극이 있어요. 이것도 업무리 장단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 거지 소년이 부잣집 아가씨를 보고 한눈에 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이렇게 빼앗겨가지고 항상 이제 아가씨를 이제 찾아가기도 하고 이랬는데 어느 날 아가씨가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소년이 아가씨를 위해서 약을 구하러 이제 떠나는 그런 여정을 그린 소리극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욕쟁이 할멈이 나타나는 대목. 정말 욕을 찰지게 하면서 할머니가 나타나거든요. 거지 소년에게 어떻게 할머니가 다가오는지 업무리 장단으로 되어 있는 욕쟁이 할멈이 나타나는 대목을 한번 들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조금 전에 배우셨던 장단과 추임새를 한번 넣어주시면 제가 더 신나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업무리 장단도 배워보고 추임새를 어디에 넣어도 되는지 그것도 한번 넣어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창작 판소리 한 대목 들려드리면 거기다가 신나게 이렇게 몸을 실어가지고 추임새를 넣어주시면 제가 신이 나가지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펑!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에이, 어느 시로 멜로미 남의 집 담벼락에서 자유롭게 울고 있나? 안 그래도 속질려 죽었구만. 누가 고발해야 되나? 누가 죽으라고? 여러와 같은 추임새를 듣고 욕쟁이 할멈이 진짜 욕을 찰지게 하면서 한번 나타나 보았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업무리 장단에 맞춰가지고 신나게 추임새를 넣어주신 덕분에 욕쟁이 할멈이 아주 신이 나게 욕을 시원하게 하면서 등장을 했습니다. 네. 요새 코로나 때문에 움츠려들기도 하고 마음껏 어디 돌아다니기도 힘들고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대신에 오늘 같이 물리적인 거리를 뛰어넘어서 그리고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게 저는 한편으론 또 다행이다 싶기도 해요. 오늘 저와 함께 소리를 들어보시기도 하고 그다음에 한 대목 배워보시기도 하고 추임새도 넣어보고 이런 것들을 했잖아요. 이런 시간들이 여러분들이 세상을 또 즐기는 또한 가지 방법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불러봤던 범 내려오는 대목을 부르면서 이 자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리꾼 송보라였습니다. 그때여 별주부가 또한 곳을 바라보니 분명히 토끼가 있을 듯 하여 화상을 피어들고 바라보니 분명히 토끼가 있는지라. 저기 앉은 게 토생원 아니오 하고 부른다는 것이 수로 만리를 아래턱으로 밀고 나와 아래턱이 뻣뻣하여 토자를 호자로 붙여 한번 불러보는디. 저기 주둥이 벌근 오고 얼숭덜숭한 게 토토토 호생원 아니오 하고 부르느니 첩첩산중의 호랭이가 생원 말 듣기는 처음이라 반겨듣고 내려오는디. 범 내려온다, 범인 내려온다, 송림 깊은 굴로 한 짐승 내려온다. 그의 머리를 흔들며 방귀 쭉 찢어지고 몸은 얼숭덜숭 뿌리는 잔뜩 한 발이 넘고 동나 같은 납다리, 천둥 같은 뒷다리, 대낮 같은 발톱으로 온동 서란 백설 격으로 잔디뿌리 왕물에 주르르르르르 헛치고 주홍잎 떡 벌리고 자네 앞에가 우뚝선 홍앵앵앵 허는 소리 전혀 뒤덮고 땅이 툭 꺼진 않는 자라가 깜짝 놀래